자, 5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먼저 ISIC의 서민성 수석 팀장은 오늘 하락을 예상했고요. 대체로 오늘 중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지도 또 보수적이지도 않은 그런 중립적인 입장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ISIC 서민성 수석 팀장, LG 상사와 유니퀘스트,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CS 윈드,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리노공업과 신흥 SEC,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 이상경 팀장은 네페스학과 테스나,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한화손해보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통 이 5인의 투자 전략에서는 시장의 상승과 하락 전망과 함께 대체로 오늘장 오를 것 같은 섹터나 혹은 관련 테마군들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확실히 개별 장세인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인 만큼 개별주를 많이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화상으로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를 연결할 텐데 두 분 모두 오늘 시장 중립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잠정 실적을 보고 혹시 시장 전략이 바뀌었을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훈 과장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유의미한 어떤 흐름으로 보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선 뭐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오른다라는 것보다도 이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매수세를 촉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시장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어떤 수급 주체의 일정 부분,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적으로 시장을 사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로 이 수출 시장 중심으로 특히 IT를 중심으로 한 이 외국인들의 이 매수세가 이어질지 부분을 확인을 하고 이제 뭐 다음 주 또 이번 주 후반에 어떤 시장에 대한 부분은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물론 좋습니다. 이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예상 뭐 좋게 나왔다 나쁘게 나왔다는 게 아니라 예상치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투자 심리를 바꿀 수 있을 만한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어떤 코로나 확진자 수나 여러 가지 뭐 국외적인 리스크 대비해서 국내 여건은 이 삼성전자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과 기관의 이 수급이 뭐 달러나 여러 가지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펀더멘탈 지표에서 배수세가 오늘 좀 들어와야 좀 향후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고요. 이재규 대표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래서 어제 뭐 미리 이걸 알고 있었는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 속에서 1% 넘는 상승으로 이 정도면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갖게 했는데 이재규 대표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뭐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주가름이 그동안 강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을 내놓으면서 이 어닝 서프라이즈 부분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메리트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밑에 있는 기업들, 뭐 관련되어 있는 벤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실적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시초가에서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개장하고 나서 실제 삼성전자에 대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수급 포지션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 뭐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중장기라기보다는 2021년도 하반기를 본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그 삼성전자. 그러니까 오늘 시장의 어떤 상승의 계기를 앞으로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적 발표의 첫날 오늘 그래도 아주 기분 좋게 활짝 문을 열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자, 이성훈 과장께 그렇다면 계속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동안 주도주와 또 수급 주체가 부재한 상황이었는데요. 오늘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지게 될지 오늘장 전략과 또 관심주는 뭘 보고 계신지도 함께 전해주십시오. 네, 뭐 수출주 중심, 민간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삼성전자 실적에 발표한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행히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종목이 또 이제 그 어떤 민간주죠. 중에 하나인데 우선 반도체 소켓을 만드는 리노공업, 그 반도체 어떤 안전장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소켓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로 말씀드린 종목 신흥 SS입니다. 제가 그 전에 항상 말씀드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역시 그 전기차 어떤 배터리를 보호하는 각형 탭 SM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우선 이 두 기업 다 최근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뭐 부담이 있다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어떤 외국인과 기관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종목을 이 접근해야 되는 종목별 장세가 맞다고 판단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네. 자, 이재규 대표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전략과 전망 전해주십시오. 예, 최근에 유가가 상승하면서 이에 따라 오늘 좀 빠지긴 했는데 유가 관련돼서 2차 전지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가 2035년도까지 뭐 1,850조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를 한다라고 하죠. 이 청정 에너지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종목분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풍력 쪽에 대한 관심을 좀 두고 있고요. 그 풍력 쪽에서는 CS윈드라는 그 풍력 타워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 내에서 풍력 타워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인수 소식이 들리면서 실제로 2021년부터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서 매년 연간 20% 정도의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CS윈드 그리고 풍력 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 회사가 이제 2023년 CS윈드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2023년부터는 매출이 1조가 넘어갈 정도로 실질적인 외형 성장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 유가 상승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뭐 반사이익이 가능한 종목분들로 2차 전지라든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동화기업을 비롯한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신재생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중에서는 풍력, 그중에서는 CS윈드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출이 1조 때까지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큰 규모를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CS윈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고 이제서야 돌아서는 모습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베트남에서 계속해서 신규 사업도 확장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